중에서 이 부분을 보고 뭐라 부른다? 주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여기에 뭐 my father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쵸? 근데 my father 너무 귀찮으니까 he예요? his예요? him이에요? he가 되겠죠. 그래서 he를 보고 무슨 격이라 그런다? 주격이라 얘기하죠. 왜냐하면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 동사라 했는데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누가 뭐뭐 한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뭐뭐 한다를 구성하는 부분을 동사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 두 가지 문장 동작이나 상태 이러고 있는데요. 뭐 동작하고 상태를 지금은 여러분 당장 구분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은 전부 다 우리말에서는 어떻다 뭐뭐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동작이야 상태야? 상태죠. 나는 걸어간다 이 말은 동작이야 상태야? 동작이죠. 됐으면 뭐 크게 구분할 필요는 나중에 동작이랑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언제 가지게 되면 되느냐 하면 시제라는 파트에서 진행형이라는 거 진행형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저랑 배운 거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 있죠? 난 달리고 있는 중이다 나는 뭐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난 놀고 있는 중이다 게임하는 중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고 진행형 시제라고 하는데 그때 진행형 시제 할 때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구분할 줄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뭐뭐다라는 나타낼 거예요. 비동사랑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동사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이 보이네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I walk to school. 두 번째 문장 I like Thailand food. 예문 두 개 중에서 하나는 틀렸죠. 그쵸? 뭐가 틀렸냐 하면 어느 게 틀렸을 것 같아요. I walk to school에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I like Thailand food에 틀린 게 있을까요? I like Thailand food엔 틀렸죠. 왜 틀렸나요? 어디가 틀렸나요? 오케이. 어를 넣어야 됩니까? 어를 안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를 넣는다는 건 food 때문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food의 뜻이 뭐고? 이란 뜻이고 셀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food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됐습니까? apple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food는 못 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가 없는 건 맞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코리아 푸드라고 해요? 코리안 푸드라고 그래요? 코리안 푸드라고 그러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 I like 코리아 푸드처럼 써있단 말이야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Thailand가 아니고 뭐를 써줘야 된다? Thai를 써줘야 된다. I like Thai food. 됐습니까? I like Thai food의 뜻은 나는 태국의 음식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얘는 코리아하고 같은 국가 명칭이야. 태국이란 뜻이고요. 여기엔 태국의 라는 뜻을 가진 싸이가 와야죠. 싸이. I like Thai 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뭐 누가 다 그리고 끊어 읽기 해보면 누가 아이가 다 워크한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그렇죠. Where do you walk? Where are you walk가 아닌 이유는 진짜 마르고 딸도록 얘기했죠. Where are you walk가 아니고 Where do you walk인 이유는 walk의 뜻이 뭐고 걷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 do 또는 does가 숨어 있을 수 있는데 걷는 행동을 누가 하는 거니까 주어인 I가 하는 거니까 he, she, it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속에 do가 들어있는 형태고 그래서 do you walk?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I like Thai food.
자, Thai food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그건 What do you like겠지. 그렇죠? 난 Thai란 대답만 듣고 싶다니까. 뭐라고? Whose food? Do you like? 오케이. 자,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너는 어떤 음식 좋아하냐겠죠? 그렇죠? 어떤 색? 어떤 음식? 그러면 너는 어떤 음식 좋아하니? 라고 묻는 표현은 뭐다? What food do you like? 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이거 또 했어 오늘. 됐습니까? 자, 어떤 이란 뜻으로, 이제 눈치챘지도 짓지 않았냐? 어떤 이란 뜻으로, 그러면 종류가 뭐가 있다? How랑 what이 있다라는 거. 이제 눈치챌 때도 안 됐나요? 아니에요. 너 어떻니? 너 어떻게 지내니? What are you? 하면 되겠죠? 그렇죠. 상대방 안 보고 궁금할 때 What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What are you? How are you? Hey. 어떨 때 그러면 야, 얘도 어떤 이란 뜻도 있고 얘도 어떤 이란, 얘는 어떤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찌, 어떻게 란 뜻도 있고 얘는 그럼 무슨 뜻도 있고 무엇 이란 뜻도 있고 무슨, 어떤 이란 뜻도 있는데 어? 어떨 때 얘를 써야 되고 어떨 때 얘를 써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람한테 how를 쓴다. 그 영화 어때? 그 영화 어때? 그 영화 어때? How is the movie? 그 영화 어때? How is the movie? 그것은 재밌다. It is interested야. Interesting이야. It is interesting. 사물한테는 how, what을 쓴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색? 눈치 챌 때 안 됐어? 응? 응? 뒤에 뭐가 있는 경우? 명사가 있는 경우에 what을 쓴다고요. 전혀 모르는 눈빛이고 알고 싶지도 않은 눈치들이군요. 알겠습니다. 좀 계속해서 하다가 8번 넘어가면 그때부터 딱밤 맞으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What food do you like? I like Thai food 했고요. 어쨌든 like의 뜻이 좋아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다시 맞고요. 자, 조심해야 될 것도 있죠. Like 한번 like란 단어 이거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like의 뜻이 지금처럼 무슨 뜻도 있지만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었더라? 뭐뭐처럼 뭐뭐같은 뭐뭐 같이 이런 뜻도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like my mom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하다시 두니까 I like my mom의 뜻은 그럼 I am like my mom은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like 챙긴 건 똑같지만 어떨 때는 좋아한다라는 뜻이고 어떨 때는 뭐뭐 같은. 오케이. 우리 엄마 my mom 우리 엄마 같은 like my mom 우리 엄마 같은은 무슨 시 덩어리야? 어떤 사람? 엄마 같은 사람. 어떤 시 맞죠? 엄마 같은 이라는 의미는 네.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그러면 어떤이 뭐 된다? 어떻다 되겠죠. 됐습니까? 뭐 like에 조심해야 될 점도 있으니까 그것도 설명에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동사의 현재형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설명할 거지만 뭐 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경우, do 또는 does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설명할 거지만 뭐가 들어있는 경우는 설명 안 할 거다. 여기서 did랑 하나 더 있을 텐데 done, 얘는 몇 번째 녀석이고 네 번째도 있어. 나 4단 변신한다고 누구한테 배웠나 보나. 동사는 몇 단 변신이야? 3단 변신인데 얘는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 동사의 세 번째 녀석에 대해서 설명해줘봐. 그렇죠.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무슨 소린지는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make의 3단 변신. make, made, made. 이렇게 3단 변신하는데 얘는 뭐가 들어있는 걸 보고 무슨 형태라 하느냐. 얘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do가 들어있는 경우죠. do가 들어있을 때는 동사의 원형이라고 문법 시간에 설명합니다. 원래 모습이라고요. 어쨌든 얘 뜻은 만들다죠. 됐습니까?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did가 들어있는 거 보고 동사의 무슨 형태라 그러겠어? 과거 형태라 그러고. 그렇죠. 뜻은 만들었다. 그러면 얘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done이 들어있다. 그리고 얘 뜻은 뭐란 말이에요? 내가 얘를 만들었어. 그럼 얘 입장에서 얘기하란 말이야. 얘 입장에서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입장 밖엔 어떤 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언제쯤 할 거다? 중2 때 배울 건데 자세하게 지금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는 다시 되돌아가서 이런 것들 들어있는 형태는 나중에 설명하고 지금은 do가 들어가 있는 경우하고 does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런다고요? 현재 시제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가 꼬라지가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는데요. 뭐 많이 마르고 딸도록 들었죠. 뭐가 들어있을 때만 외워놓으면 편하겠다. he, she, it 또는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브라운 씨가 뭐뭐를 한다 이런 표현할 때 Mr. Brown go야, Mr. Brown goes야, goes 해야 된다고요. 왜? Mr. Brown은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인칭 뭐야? 예? 뭐 이래. 아, 지금은 여기는 지금 뭐만 설명하고 있냐? 여기서는 뭐가 들어있는 얘기를 하고 있냐? do가 들어있는 경우만 표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막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 뭐 1인칭, 2인칭, 단수, 복수 있다고 써놨는데 여기에 이런 거 말고 우리 좀 편한 걸로 바꿔서 여기다 좀 써놓자. 여기 뭐 쓸까? 요렇게 요렇게 하면 1인칭 단수가 되겠지? 그러면 그걸 나타내는 말은 뭐예요? I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뭐 쓰면 돼? 1인칭 복수니까 we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렇게 요렇게 하면 2인칭 단수네요. 2인칭 단수는 뭐? you. 그렇죠? 그럼 2인칭 복수는 뭐? you 됐습니까? 이런 애들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쓴다? 하다시 속에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I like spring and summer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나는 봄이랑 여름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한다? I like spring and summer. 아 맞다, 얘들 뭐 어디 간다 그랬지? 오케이. 그래서 매우 화가 났군요. 얼굴 퉁퉁 부었네요. 그래서 얼굴 퉁퉁 붓고 화가 났으니까 화풀이 좀 해야 되겠다. 그치? 그치? 그래서 좀 이따가 네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도 오케이? 할 수 있잖아.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겠지. 그쵸? 그 다음에 We live in 서울이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서울에 삽니다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된다? We live in 서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일찍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너는 일찍 일어난다. You get up early. 됐습니까? 얘도 뭐 누가 다 표시해볼까요? 세 문장? 누가? I. 다. Like.
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가가 보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가가 보이는데, 그런데 얘랑 얘는 둘 다, 얘랑 얘는 둘 다 여기에 속하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맞죠? 얘랑 얘는 나머지 둘 더 있네요. 그렇죠? 전부 뭐에 속하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지? 준비됐지? 마음속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will live in 서울도 마찬가지. 누가, we가 다 live 한다. 한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가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get up early 같은 경우에도 누가 다 해보면 누가, you가 다 get up 한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입니까? 어떻게죠? 언제? how 또는 뭐 when 뭐 둘 다 상관없겠어. how나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early에 주의해야 될 거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복수 문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인칭 복수라는 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쵸? 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들?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쵸? 3인칭 복수라는 말 대신에 그럼 여기다가 뭘 써놓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까? 네. 그쵸? 데이에 대한 얘기죠. 선생님이 데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이를 가끔씩 뭐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다. 사람한테만 써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다 그랬어. 아니라 했어. 사람이 여럿이라도 데이고요. 사물이 여럿이라도 데이다. 여러분들 착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에 뭘 하면서 배웠냐? 인칭 대명사라고 배웠는데 또 여러분들 한자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이 인자가 무슨 인자 같아? 사람 인자일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인칭 대명사는 이, 그래서 일본 새끼들이 이거 이름 지어놓은 것도 개똥같이 지어놨어.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 인칭 대명사는.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야. 물론 뭐 I 같은 건 사람이겠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인칭 대명사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데이도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여럿이라도 데이고요. 사물이 여럿이라도 데이입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데이도 마찬가지 하다시 두가 들어있는 형태죠. 그래서 누가 다? 데이 플레이.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들은 방과 후에 축구를 한다 라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럼 좀 이따가 play socc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포커스 5에서는 하다시 2만 설명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포커스 6에서는 뭐가 나올까? 당연히 does가 들어있는 녀석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묻고 답하기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I like spring and summer의 뜻은 나는 여름과 봄과 여름을 좋아한다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겠다, 준호. 무엇을 좋아하니? 그럽니까?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서 넌 어떤 계절 좋아하니? 라는 표현은 뭐다? 그렇죠. What season do you like? 라고 묻겠죠. 무슨 색? What 무슨 계절? What season?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이 무조건 내가 how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음식? What food? 넌 어떻니? How are you? 됐습니까? 네. 그때는 왜 how지? 명사가 없어. 뒤에 덩어리 안 만들었어. 됐습니까? 네.
Hey, what season do you like? I like spring and summer.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그려줬으면 내가 계절을 배웠나 주머니에 손 놓고 기억이 잘 나죠. 그렇죠? Okay, 그 다음에 We live in Seoul 묵고답하기 할 차례입니다. We live in Seoul의 뜻은 우리는 산다 서울에서. 그러면 서울에서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 완성시키면 어디에요? 아 그래요? 야 니들 어디 살아 이렇게 묻겠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o you live? 라고 물으면 되겠죠. Where do you live? 됐습니까? Where do you live? We live in Seoul. 됐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면 서울이 도시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어디에 사니 말고 난 어느 도시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지 궁금하면 어느 도시? 그렇지, what city? 그러면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도시에서 너희들은 살고 있니? In what city do you live? Do you live? 근데 얘가 여기 있으니까 좀 어색하죠? 그래서 묻는 말은 뭐 when, where, how, why나 who나 what이나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게 깔끔하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어느 도시 살이? What city do you live in? 그럼 어느 나라에 사는지 궁금하면? 그렇지! What country do you live in? 어느 나라 사니 너희들? What country do you live in? 예, 지난 시간에도 물어봤는데? 어. Country가 뭔지 얘가 내가 지난 시간 녹화분 한번 틀어줄까? Country, 나라, 국가라고 했습니다. 시골이란 뜻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get up early. 너 일찍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y play soccer after school. 그들은 방과 후에 축구한다는데 Play soccer란 대답 듣고 싶어? 요거 이제 하실 때 됐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They play soccer after school 해서 Play soccer의 뜻은 뭐고? 축구를 한다고.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겠다. 오케이. 걔들 방과 후에 뭐하냐. 걔들은 방과 후에 축구한다 이렇게 묻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What do they do after school? 오케이. 이거 진짜 쉬운 문제 많이 나온 거라 했어. 됐습니까? 이 부분 What do they after school 해놓고 지가 맞는 줄 알고 이거 안 써놓고 맞는 줄 알고 있는 애들이 있다 그랬어. What do they do? 됐습니까? 걔들 뭐해? What do they do? 걔들 뭐해? What do they do? 됐습니까? 자 여기에 선생님이 궁금하다고 얘기했는 게 뭐가 포함된 부분이 궁금해? 하다씨가 포함된 부분이 궁금하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 하냐고 물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쭉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 동사를 골라서 밑줄 A는 일반 동사 골라서 밑줄 그라고 했는데요.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뭐 해라 뭐 해와라 끊어읽기 표시를 해오세요. A는. 됐습니까? 끊어읽기 어떤 순서대로 하는 거더라? 제일 먼저 하는 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걸 찾는 거죠. 제일 먼저 끊어읽기 순서는 누가다 찾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건 언제? 이 덩어리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네. 이건 어떻게? 이 부분은 왜? 이런 식으로 자르죠.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덩어리로 자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말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어떤 식 길어서 뒤로 간 부분을 이렇게
묶어주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하면 끊어읽기는 다 끝이 난 거고요.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뭘 찾으라고 한 거냐면요, 이 부분을 찾으라고 한 거죠. 이 부분에다가 누가 다에서 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려있고,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해올 건 English and Chinese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지인데요. English하고 Chinese는 또 여기 English 있고 Chinese 있고 Japanese 있고 Korean 있고 Spanish 있고 French 있고 Italian 있고 이렇죠? 맞어? 공통점이 있죠, 둘 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오케이. 여기 뭐 4번에 보면 breakfast 나왔는데 혹시 breakfast 모르는 친구는 없겠지. 그렇죠? breakfast 다음 먹는 식사 이름 뭐고 그 다음 먹는 식사 이름 뭔지. 됐습니까? 아는 사람 지금은 조용히 하는 시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each other 만난 적 있죠? 그렇죠? each other 뜻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오케이. each other, each other. 그 다음에 B에 보면 B에 1번에 뭐가 보이냐면 comicbooks 보이는데 comicbooks 뭔지 다 알겠지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4번에 B에 4번에 보면 every weekend 보이죠? every weekend 의 뜻은 뭔 뜻인지 알 거고요.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인데요. 오케이. 이거는 한 단어로 안 됩니다. every weekend 뜻이 뭔데? 매 주말마다네? 매 주말마다네. 그러면 매 주말마다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어요? 됐습니까? 얼마나 추운? 얼마나 추운? How cold? 얼마나 뜨거운? How hot?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찾아내면 되겠네. 됐습니까? 얼마나 자주? 이런 거 여러분들이 챗 GPT한테 물어보면 그렇죠? 잘 답해 줄 거예요. 그렇죠? 너는 얼마나 자주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답해 줄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도 챗 GPT 잘 쓰고 있죠? 몰라요? 자, 그 다음에 C는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 C의 1번 요거 한글 부분 읽어보세요. 그렇죠. 너는 일요일마다 수영한다 인데요. 여기에 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On Sundays가 보이죠? On Sundays의 뜻이 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같은 말이 E로 시작하는 뭔가 있네요. 됐습니까? 추측하시고요. 근데 요렇게 요렇게 두 단어로 해야 되겠죠. 두 단어? 예. 오케이. 오, 주말마다 뭐 일요일마다 뭐 이런 표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요일마다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일요일마다? 언제? 언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얼마나 자주? 그렇죠.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의 1번을 끊어읽기 하면 너는 일요일마다 수영을 한다 이렇게 자르면 안 되죠. 그쵸? 그쵸? 왜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지 됐습니까? 왜? 자,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는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끊어읽기를 잘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끊어읽기 하면 안 되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됐습니까? 왜 이렇게 끊어읽기 하면 안 될까? 이 부분 어딘가가 틀렸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한 부분을 틀리게 했어요. 자, 영어하고 우리말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어딘가는 다릅니다. 뭔가는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뭔가가 잘못됐어요.
자, 우리말 끊어 읽기도 똑같습니다. 요령은 똑같아요. 됐습니까? 문장에게 똑같이 마찬가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잘라 제끼면 돼?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잘라 제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말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영어로 만들 때는 뭔가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여러분들이 맞게 끊어읽기 표시도 우리말에 끊어읽기 표시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들도 마찬가지겠죠. 끊어읽기 표시해야 되겠죠. 그들은 피아노를 연주한다. 우리는 방과 후에 영어를 공부한다. 3번 그들은 축구를 한다. 됐습니까? 왜 우리는 축구를 한다를 안 했을까 내가? 2번이 우리는 방과 후에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러면 이어가면 우리는 축구를 한다 해오라고 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들은 축구를 한다 해오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만약에 찾아냈으면 1번하고 1번 답하고 3번 답을 서로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됐습니까? 1번하고 3번 답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선생님은 그냥 단순하게 니들 숙제 해오고 그거 풀이하고 이렇게는 재미없어서 안 합니다. 제발 얘를 좀 쓰세요. 알겠습니까? 얘를 쓰라고요. 자, 그 다음 포커스 6로 넘어갑니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포커스 6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우리 좀 번역해서 쓰자. 그렇죠? 뭐 만들 때, 뭐 만들 때, 누가 다 만들 때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경우 he 또는 she 또는 it이 있는 경우에 여기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does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이게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어. 어렵게 이렇게 어렵게 얘기 아니 모르겠어. 그치? 이거 다 뭐 이것도 뭐 일본 놈들이 만든 거고 이것도 일본 놈들이 만든 거고 이것도 일본 놈들이 만든 말이고 이것도 일본 놈들이 만든 말이고 어우 짜증나. 됐습니까? 자, 그래 he, she, it 뭐 그 남자가 뭐뭐 한다 그 여자가 뭐뭐 한다 그것이 뭐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렇죠? 나는 달린다 I run 그렇죠? 그녀는 달린다 she runs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위에다가 뭐 쓸까? he 또는 she 또는 it일 때 내가 and라고 안 했어. 됐습니까? he, she, and it이면 이건 뭐가 돼버려? he, she, and it이면 they가 돼버리죠. 그래서 and 대신에 선생님 뭐 써놨어? or 썼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뭐뭐 한다 또는 그 여자가 뭐뭐 한다 또는 그것이 뭐뭐 한다 일 때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두 가지야.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은 누가 다 해서 그 누구가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he나 she나 it이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조건은 뭐? 현재 시제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그때 하다시 속에 살포시 뭐를 놓아드린다? 아버님 댁에 보일러 넣어드린 게 아니고 하다시 속에 뭘 놓아드린다? 더즈를 살포시 놓아드리는데 그런데 더즈를 넣는데 어떨 때는 뭐 S만 그냥 붙이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동안 사실 봤잖아. 그렇죠? 어떨 때는 그냥 S만 붙이면 되고요. 어떨 때는 ES를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Y로 끝나는 하다시인데 그 Y를 어떤 알파벳으로 바꾼 다음에 I로 바꾼 다음에 ES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됐습니까? 이런 녀석에 대해서 설명한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대부분의 동사 해놓고 대표는 이런 거 하면 되겠네. run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달린다는 I run인데 그가 달린다 하고 싶으면 he runs. 그래서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 원래 꼬라지에다가 s만 덧붙여주면 되는 경우가 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나는 좋아한다.
I like.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우리는 만난다. We meet. 그는 만난다. He meets. 그래서 그들은 읽는다. They read.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께서 읽으신다. My father reads. 어? My father read 아니고 왜 my father reads입니까? 뭐 하고 설마 묻는 사람은 없겠지.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됐습니까? My father reads. 그나저나 이 친구 만나니까 왠지 3단 변신 한번 해보고 싶은데? 리드의 3단 변신? 리드, 라이, 그렇죠. 리드, 레드, 레드. 됐습니까? 얘는 스펠링 안 바뀌는데 EA가 가진 소리 몇 개? 뭐하고 뭐? E하고 A가 있죠. 근데 원형일 때는 리드가 되고요. 과거형과 입장 바뀐 어떤 형태일 때는 레드가 됩니다. 리드, 레드, 레드. 기억나시죠? 읽혔다고요. 예, 읽혀진 닭 아니고요. 어떤 시라 했습니다. 세 번째 녀석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때는 지금까지는 S만 붙이는 경우인데 그 다음에 이제 ES를 붙이는 경우인데 딱 보기만 봐도 막 소화불량 걸릴 것 같죠? 그렇죠?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싶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들은 이거 무슨 소리 내지? 스나 즈. 그쵸? 그 다음에 X는? X가 가진 소리 세 가지 가르쳐 드렸는데요. 새끼 저거 저거? 아이씨 이씨 저거 저 컷은 뭐가 될라카노? 그래서 X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 즈 그즈 크스 지그지 크스. X는 지그지 크스죠. 지그지 크스. X가 즈 소리 나는 경우는 X가 단어에 나 설명 좀 하면 안 될까? X가 즈 소리 나는 경우는 X가 단어의 제일 앞에 있을 때입니다. 이건 뭐죠? 자일리토리죠. 됐습니까? X가 Z 소리 나는 건 단어의 앞에 있을 때고요. X가 다른 자리, X가 여러분들 단어 중간에 있는 건 거의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X는 문장, 단어, 문장이 아니고 단어의 앞에 가거나 단어의 끝에 가는데 단어의 끝에 갈 때 그때 소리는 그즈나 크스입니다. 어쨌든 끝소리가 Z나 쓰네, 쓰나 즈네. 쓰, 즈. 그 다음 CH는 무슨 소리 내죠? H, she. 아 그래요? She. SH는? She. She. 자 그래서 결국 알파벳으로 하면 뭐 O하고 S하고 X하고 CH하고 SH로 끝나는 동사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걸 소리로 바꿔서 익혀보니까 무슨 소리로 끝나면 스즈 쉬치죠? 됐습니까? 글자는 이렇지만 글자 말고 소리로 하면 무슨 소리로 끝나는 동사? 쓰즈 쉬치. 입모양 양치할 때처럼 쓰즈 하거나 입모양 동그랗게 해서 쉬치 소리 나는 경우 쓰즈 쉬치 소리 나는 경우에는 단어 끝에 뭘 쓴다? ES를 쓴다. O는 예외적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기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드나 봐. 됐습니까? 그리고 알파벳 O로 끝나는 경우에도 그냥 S가 아니고 뭐한다? Yes. 쓰즈 쉬치 소리로 끝나거나 또는 알파벳 O로 끝나는 동사 뒤에는 더즈가 숨게 되면 좀 많이 삐져나오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간다. 너희들이 간다. You go. You go. 그녀가 간다. She goes. She goes. 그 다음에 미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실수하다, 그리워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뭐 결혼한 여자도 미스라고 부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리워합니다. I miss 그녀를. 아, I miss she군요. I miss her. 그녀는 나를 그리워합니다. She misses me. 됐습니까? I miss her. She misses me.
목적격 써야 될 자리 아니야? 여기 주격 써야 될 자리고? 아니, 여기 목적격 허리. 써야 돼. 아, 그녀를인지 네. 몰랐어? 오케이, 그 다음에 fix의 뜻은 뭐예요? fix 고치다, 수리하다 또는 단단히 고정시키다. Hey, 모르는 것들은 이렇게 필기하셔야죠, 그쵸? 고치다, 수리하다, 고정시키다. Hey, 그래서 나는 그 차를 수리합니다. I fix the car. 그녀는 그 차를 수리합니다. She fixes the car.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취, watch죠. 나는 그 영화를 봅니다. I watch the movie. 그는 그 영화를 봅니다. She's the movie. 나는 내 손을 씻습니다. I wash my hands. My hands. 안만 길어봤자. I wash it.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I wash it them. 맞습니까? 지금 아직도 언제 day 쓰고 언제 them 써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 그는 그의 손을 씻습니다. He washes his hands.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He washes his hands. I wash my hands. 자, 그래서 쓰즈 시치로 끝나는 알파벳 O라든지 S라든지 X라든지 CH라든지 SH 이런 녀석들과 그 다음에 알파벳 O로 끝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ES를 쓴다. 아, 이 앱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앱을 살짝 바꿔봤는데 아이 참네 왜 이렇게 움직였어 너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Y로 끝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차례인데요. 근데 둘로 나뉘었어. 자음 플러스 와이니 모음 플러스 와이니. 아 진짜 아, 짜증나 죽겠어. 아, 왜 이렇게 어렵게 책을 만들어놨지. 됐습니까? 자, 둘 중에 어느 걸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짧고 간단해? 자음 플러스 와이를 정리하는 게 편해? 모음 플러스 와이를 정리해놓는 게 편해? 그렇죠. 당연히 모음 플러스 와이를 정리해놓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왜? 그렇죠. 모음의 개수가 훨씬 적죠. 그렇죠? 그래서 모음 플러스 y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그냥 놔두고 s만 붙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죠? 자, 그 말은 자 일단 그러면 모음이 뭔지부터 얘기해야 될, 때, 될 텐데 모음은 뭐가 있다? A, E, 아, 에, 이, 오, 우가 모음이죠. 됐습니까? 아, 에, 이, 오, 우, 에, 에, 아, 어 중에서 아 소리 있죠? 그렇죠? 이, 에, 어, 아이, 이, 어, 오, 오, 아, 어, 유, 우, 어, 아, 에, 이, 오, 우. 됐습니까? 얘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파닉스 하면서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 어? 얘도 모음인 줄 알았는데 모음이 아니네 하는 알파벳이 두 개 있을 텐데 모음은 다섯 개고요. 모음이 다섯 개고요. 아, 에, 이, 오, 우입니다. 근데 얘 모음인 줄 알았는데 모음 아니네 하는 애 없어요? 모음인 줄 알았는데 모음 아니네 없어요. W 무슨 소리 냈더라 파닉스 할 때 우 소리 내죠. Y 세 가지 소리 갖고 있죠. 뭐 I, E 짤막 I, E 짤막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보여 모음처럼 보이죠. 근데 얘들은 모음이 아니야. 얘들 보고 뭐 반자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반자음 이런 용어까지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고요. 반지야? 응, 반자음. 자음과 모음 사이에 어딘가 걸쳐있다. 모음은 아니다. 자음도 아니다. 자, 그래서 모음 다섯 가지 A, E, I, O, U가 Y 앞에 있을 때야. 그 옆에 보면 예시들이 보이죠. 그렇죠?
뭐 스테이 이런 거 있겠네요. 플레이 이런 거 있겠네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첫 번째 규칙하고 똑같이 동사 원래 모습에 S를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나는 축구합니다. I play soccer. 그녀는 축구합니다. She plays soccer. She plays soccer. Okay. 그들이 말합니다. They say. 그가 말합니다. 자, 중1들이 이것만 만나면 자꾸 says라고 하는데 says. 발음이 뭐라고요? says가 아니고 says. He says. She says. 오케이. 그 다음에 enjoy의 뜻은 즐기다죠. 그들은 즐깁니다. 그들이 즐기, they enjoy. 그는 즐깁니다. He enjoys. 여기에 A 보이죠? A, E, I, O, U라 했죠. 됐습니까? Y 앞에 이렇게 A, E, I, O, U 중에 하나인 모음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S면 쓰면 S만 붙이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A, E, I, O, U, A, E, O, U 빼고 나머지 애들을 뭐라 그래요? 자음이라 그러죠. B, C, D, F, G, H, J, K, I가 왜 나오나? K, L, M, N, P, Q, O가 왜 나오나? R, S, T가 왜 나오나? V, W, X, Y, Z 나머지 A, E, I, O, U 빼고 나머지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자음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파닉스 할 때 왜 도대체 A, E, I, O, U는 그렇게 소리를 많이 갖고 있는지 해결된 궁금증이 해결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모음 소리는 개수가 많지 않냐? 그렇죠. 근데 영어에는 모음 뭐 영어도 똑같이 우리랑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모음 소리를 똑같이 내줘야 되는데 글자는 몇 개밖에 없어? 다섯 개밖에 없잖아. 이 다섯 개로 모음 소리를 다 내려니까 어쩔 수 없지. 글자 하나가 소리를 여러 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뭐 어쨌다고? 어? 뭐 어쨌다고? 배준호 어린이, 네, 발표해 보십시오. 뭐가 어찌 됐다고요? 좀 이따 얘기해 좀. 자, 그 다음에 불규칙 동사에서 뻔해. 옆에 뭐 있을까? have가 has 되는 거겠지. 됐습니까? have는 have's 하지 않는다. have는 has로 형태가 바뀐다. does가 들어가게 되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다? My father가 watches 하신다. What? TV, when? After dinner. 아버지께서는 시청하신다. 보신다. 뭘 보시는데? TV를 언제 보시는데? 저녁 식사 후에. 됐습니까? My father.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He니까. 당연히 watch 할 때 취 소리 쓰지 쉬치에 속하죠. 그래서 watch의 원래 스펠링은 H에서 끝이 났는데 그 뒤에 S만 쓰는 게 아니고 ES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누가다 Katie has what? Three dogs. Katie는 세 마리의 개를 소유하고 있다. 개 세 마리 갖고 있다. 반갑죠?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Katie has. 그래서 뭐라고 묻겠다? How many dogs? Okay. 그래서 개수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How many? 됐습니까? Katie 개 몇 마리 갖고 있니? How many dogs does Katie hav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Okay. KT does 들어갔죠. has 그 다음에 how many에 대한 대답 three dogs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래서 개수는 how many에 대한 대답인데 얘를 어디다 놔야 될지 몰라갖고 헤매지 말라 그랬어. 됐습니까? 몇 마리의 개는 덩어리 지어서 붙어 있어야죠. 한 토막이 되어 있어야죠. 오케이. 준호는 다 아니까 졸리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개수 묻는 건 좀 이따가 물어볼게. 자, 그래 놓고 이제 A에서, 아, 참,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 하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A 규칙이라 할 거고, B 규칙, C 규칙, D 규칙, E 규칙이라 할 거야. A, B, C, D, E. 총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다섯 가지 규칙이 있다. 이걸 왜 하는 거 같아요? 외우라고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나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았네. 자, 그래서 A의 1번부터 12번까지 풀 때 각각 어느 규칙에 따르는지 A, B, C, D, E 중에서 얘는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얘는 위에 있는 다섯 가지 규칙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A의 규칙입니다. 뭐 B의 규칙이라면 B의 규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어느 규칙에 해당돼서 더즈가 들어갔을 때 단어의 형태가 그렇게 되었는지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해보자. 여기 1번부터 12번까지 모두 해봐라. 이건 뭐 문장이 아닌데 뭘 물어보기는. 3단 변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안 외웠는데 하는 것들 있죠. 나는 이거는 거기서 안 외웠는데 라고 했는 애들은 걔들은 무슨 변화 하는 애들이라서 안 나왔어. 규칙 변화 하는 애들은 여러분들 96개 그 속에 안 들어있죠. 어떤 애들이 규칙 변화 하는 애들인데 비지트, 비지티드, 비지티드. 이렇게 변화하는 애들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규칙 변화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단 변신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칼질하라네요. 됐습니까? 여기에 뭐 study랑 have랑 watch랑 enjoy랑 start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무슨 C야? 하나 C. 그럼 얘들은 B에 1, 2, 3, 4, 5는 한글로 된 부분을 뭐 해와야 되겠다? 그렇죠. 눈치 빠르죠. 오케이. 그래서 long의 반대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지.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지는 앞에서 이미 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1번에 데이빗이 그의 숙제를 한다가 있고요. 이것도 뭐 끊어있긴 당연히 해보시고요. 내 동생이 이야기책을 읽는다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데이비드는 그의 숙제를 안 한다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이거 왜 시키는지 알 거야. 됐습니까? 뭐 그대로 해도 한다에다가 안자만 쓰면 됩니다. 뭐 그렇게 뭐 복사기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적어야지 그래. 안 보인다고 못 적습니까? 위에 다 써 있는 거에 안자만 넣었는데. 오케이. 자, 그다음 포커스 7입니다. 자, 포커스 7 제목은 뭐? 일반 동사의 부정문. 일반 동사의 부정문. 아, 이것도 제목이 마음에 안 들죠. 우리가 좀 마음에 드는 버전으로 바꾸자. 뭐 만들었는데? 누가다를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몇 번이니까
2번이죠.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경우? 두나 더즈가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뭐 집어넣으면? not을 집어넣으면 됐습니까? don't, doesn't 다음에 동사의 무슨 형? 원형. 원형이 나타나야 된다. 됐습니까? 그거 다 했던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누가 라는 질문 뒤에다가 뭐 주어 뒤에 예를 들어서 I 이런 거 있다. 나는 좋아한다는 뭐였는데? I like 였는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I not like가 아니고 뭐 된다? I don't 뒤에 원래 모습인 like가 오면 된다. I don't like. 그래서 do not 또는 does not 뭐 do not, does not 이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줄여서 뭐? 뭐 또는 뭐 don't 또는 doesn't를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타난다. 나는 달린다. I run. 난 달리지 않는다. I don't run. I don't run. 됐습니까? 그녀는 달린다. She runs. 그녀는 달리지 않는다. She doesn't run. 됐습니까? Hey, doesn't runs 해서도 안 됩니다. 아유, 이것도 있다고로 써놨어. Hey, 그래서 얘랑 얘 봤으니까 둘이 합쳐서 뭐 튀어나오고 I. 그다음에 얘랑 얘 해서 뭐 튀어나오고 we. 2인칭 단복수 you. 3인칭 복수 they. 전부 다 하다시 속에 뭐 들어있는 경우? do 들어있는 경우들이죠. 그다음에 3인칭 단수라고 써놓고 여러분들은 he, she. It. 일때 doesn't 나오고 있죠. don't, doesn't. 뒤에 동사의 원형. 오케이. 그래서 나는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I like chocolate. 난 초콜릿 안 좋아합니다. I don't like chocolate. 그녀는 초콜릿 좋아합니다. She likes chocolate. 그녀는 초콜릿 안 좋아합니다. She doesn't like chocolate.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거 A의 1번 쇼핑에 내가 밑줄 껐어. 그치? 왜 껐을까? 1번이냐 2번이냐. 쇼핑이라는 형태가 존재한다는 말은 원래 쇼핑의 원래 모습은 뭐였단 얘기야? 샵이었단 말이고 샵이 명사로서의 뜻은 가게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ing를 붙이면 얘가 무슨 시로서의 뜻도 있다? 동사로서의 뜻도 있단 말이죠. 뭐뭐 하다겠죠. 그렇죠? 샵의 뜻은 뭐뭐 하다라는 뜻도 있겠죠. 그럼 거기다가 ing 붙이면 이 뜻이 되기도 하고 이 뜻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둘 중에 1번이냐 2번이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저 앞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시키는 거 잘 해왔으면 on Mondays 대신에 on Mondays의 뜻이 뭐였더라? 그렇죠. 월요일마다였죠.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은 두 단어 이거하고 이걸로 똑같은 표현이죠. 매일마다가 뭐더라를 생각하면 되겠죠. 조용히 하시고요. 오케이. 자, 클린의 뜻은 어떤 시 뜻도 있고 하다 시 뜻도 있죠. 그쵸? 클린의 뜻이 어떤 시로서는 무슨 뜻이고 하다 시로서는 무슨 뜻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에릭은 예, 뭐 이거는 전부 다 B의 1, 2, 3은 당연히 뭐 하셔야 되겠다. 그쵸? 끊어읽기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뭐 나의 조부모님은 B의 3번 보면 나의 조부모님은 조부모님이 뭔지는 모르지. 아니 알지 나. 그쵸? 조부를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불러요. 아니 너 영어로 막 불러요? 조부를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할아버지라 부르겠죠. 좀 모르고 있다 이거. 조모는 뭐라고 불러요? 할머니.
두 분 합쳐서 조부모라 그러죠. 베스프를 전혀 여기 쭉 보면 이 표현에 애돌이 보이는데요. 애돌이 무슨 뜻일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랍니다. C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문제는 칼질하랍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커피를 안 드세요. 그 다음에 그녀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8. 일반 동사의 의문문. 문장 끝에 뭐 붙이기? 문장 끝에 do나 does를 붙입니까? 문장 끝에 물음표 붙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내가 행복한가? 그렇죠.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니까 비동사는 자기가 직접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속에 do나 does가 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시라 부르지 않고 얘를 보고는 비동사라고 따로 불렀죠. 됐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하다시일 때 물음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do나 does가 빠져나가고 타넘고 가죠, 누군가를. 그렇죠? 두나 더즈가 누구를 타넘고 가던가요? 얘를 타넘고 가죠. 그렇죠? 나는 간다. I go. 너는 가니? 자, 여기 숨어 있던 두가 타넘고 무슨 어를 타넘고 가야 돼? 주어를 타넘고 가야 되겠죠. 주어 앞에 가죠. 됐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보면 안 타넘고 가는 경우가 있었죠. 안 타넘고 물음표 붙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뭔 소리야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해줘봤자 소용이 없어. 니들이 스스로 생각해내야지. 내가 이게 몇 번째 설명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뭐 그 얘기 나옵니다. 주어. 여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you나 I를 예로 들었습니다. you나 I가 무슨 격이지? 주격이니까 문장 속에 들어가면 무슨 어라 불러? 주어. 참고로 앞으로 이제 설명할 때 무슨 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냐? 그 녀석이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 무슨 역할을 한다 라는 게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천천히 알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주어 앞으로 do나 does가 앞으로 타넘고 지나간다 그러면 그 뒤에는 다시 do나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뭐 그는 간다는 뭐였는데 he goes였는데 그는 가니 하고 싶으면 go 이렇게 되죠. 타넘고 지나갑니다. he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주어 앞으로 do나 여기에 주어 앞에 do나 does를 쓴다는 건 요렇게 묻는 말 만든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does he go? do you go?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뒤에 일반 동사는 do나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do나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원형이 될 수밖에 없죠. 오케이. 아유 또 저 여기다 먼저 쓰자. 여기 3인칭 단수니까 여기는 뭐 he, she, it. 여기 나머지 I랑 I가 여럿 있으면 we고요. you 한 명 있으면 you고, you가 여러 명 있으면 you고. 그 다음에 he, she, it이 여럿 있으면 they. 더 안 써도 알죠 이제.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do you like 한단 말입니다. do they like 됐습니까? Do I like? 하지만 여기엔 Does he like? Does she like? Does it like? 한다. 여기에 내가 쓸 수 있는 거 다 썼죠. Do you like? Do they like? Do I like? Does he like? Does she like?
I, they, you, we, he, she, we 전부 다 무슨 격? 주격. 주격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역할이 뭐가 된다? 역할이 뭐가 된다? 어가 된다고요? 주어가 된다고요. 무슨 무슨 어 하면 문장 속에서 뭐에 대한 설명이다?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모르는 거죠, 저렇게. 무슨 무슨 어다 이러면 문장 속에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 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Do you like chocolate? 했어. Do you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어봤는데 누군가가 청룡이한테 저 멍때리고 있는 청룡이한테 Do you like chocolate? 했더니 청룡이 뭐라고 대답한다? Yes. Yes. I am이야. Yes, I do야. Yes, I do.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얘를 보고 오우 두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라고 배운 기억나시죠? 니들 둘이는. 아, 너 안 배웠구나. 넌 기억나야지. 그치? 됐습니까? 존마 저거는 농땡이펴가지고 안 갖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초콜릿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뭐라고 물어봤더니 초콜릿 하나도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No, I don't. Like 그렇죠. 됐습니까? No, I don't까지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No, I don't like chocolate. No, I don't. 라고 대답한다.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여자애가 생겼어.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초콜릿 좋아하니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그녀는 초콜릿 좋아하니 라는 표현은 뭐? Does she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어봤겠죠? She like chocolate 이라고 아이고야 아 참 얘도 참 문제가 많네 Does she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어봤는데 좋아한다면 뭐라고 대답한다? Yes, yes she does 됐습니까? 만약에 안 좋아한다면 No, no she doesn't 라고 답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너 참 앱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영어를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Hey, 준호, do you like English? Yes, I do. No, I don't. No, I don't. Okay, I see. 그러면 what subject do you like? My favorite subject. Okay. 그래서 이제 뭐 안정환이나 축구 선수 되려고? 왜? 스포츠 해설가가 되고 싶다. 아 그럼 영어 졸라게 해야 되는데? 아 한국 선수만 해설하는 사람 하려고? 손흥민 경기 뭐 이런 건 안 할 거고 그런 선수들은 해설 안 하고. 우리나라 월드컵 하면은 가서 중계 안 하고 영어 졸라게 해야 되겠는데 졸라게 졸라 해 네. 에이 오케이 열심히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앤디는 TV 보냐라고 묻고 있죠 오케이 앤디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히니까 Does he watch TV? Does Andy watch TV? 똑같은 문법적인 규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앤디는 TV를 봅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Andy TV 했더니 본다면 yes, he does. 안 본다면 yes, he does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뭘 얘기하는 거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뭐? 이 물음표 있는 문장인데 여섯 가지 질문 뭔데? 영어로 when
where, who, what, how, why가 들어있으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라고요. 자, 여기 설명은 되게 뭐 되게 거창하게 나왔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what do you like 이렇게 한대요. 또는 뭐 what food 이렇게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룰 때도 있어. 한 단어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이 한 단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덩어리를 이룰 수도 있어. 몇 권의 책? How many books do you have? 됐습니까? 어쨌든 의문사 부분에 한 단어로 What do you like?처럼 한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What food do you like? How many books do you read?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의문사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묻는 말이 되어서 do나 does가 있고 일반 동사가 오면 되는데 근데 yes나 no로 답하지 않는다 라고 되게 거창하게 설명해놨는데 이거 굳이 설명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게 궁금해. 자, 왜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냐 하면요, 이 대화가 자연스러워? 아니요. 그렇죠. 당연한 말을 굳이 설명해 놓은 거야 지금. 자,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뭐야?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라고 했는데 여기다 대고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Yes, I am. Yes, I do. 또는 Yes, I am. 이따구로 대답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어? 이거 뜻 쓰면 뭔데? Do you like chocolate? 무슨 뜻인데? 초콜릿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좋아한대 안 좋아한대? 싫어한대요. 그쵸? 안 좋아한대죠. 그쵸? 이거 의문사 있어 없어? 없어요. 의문사 없잖아. 그러니까 의문사가 없을 때는 당연히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라는 말이 없어. 응? 자, 언제 너는 뭐 언제 너는 학교 가니? 그래. 아니?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7시 반에 학교에 간다. 너무 일찍 가는구나. 8시에 학교 간다. 학교 몇 시 가는데? 8시 뭐 그런 식으로. 너는 어떻게 지내니? 아니? 말이 됩니까? How are you? Yes, I am. 말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근데 왜 여러분들 시컷 영어 수업 해놓고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응?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했는데 A가 뭐라고 물어봤어? A가 What do you like? 했더니 대답이 Yes, I do.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해. 이거 왜 못 찾아내냐고? 어? 여러분들 이제 만나게 될 시험 문제 중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있다고요? 다음 대화 중 어색한 대화를 고르세요. 그러면 이거 이상하다. 찾아낼 수 있어, 없어? 있어야죠, 당연히. 뭐 좋아하냐? 그랬는데 그래? 말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의문사를 없애고 Do you like it? 이렇게 물어봤어. 그럴 때는 Yes, I do. No, I don't. 라고 당연히 대답할 수 있겠죠. 왜냐? 너 그거 좋아해?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 나는 좋아한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해서 이것도 틀렸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말이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설명은 왜 해놓은 거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해서 실수하지 말라고 설명해놓은 거야. 그래서 A가 뭐라고 그러겠어? What does Mia do? What does Mia do? Mia 뭐하냐? 이랬죠. 그렇죠. Mia 앞만 봐도 여자 이름 같으니까 뭐라고 답하고 있어? She reads book. 그녀는 독서를 한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대화는 되게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면 이건 무슨 시제 질문이야? 현재 시제 질문이죠. 네. 오케이. 책이 잘못된 점이 좀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질 테니까. 그렇게 해놓고 잠깐만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설명이 빠졌네요. 여기다가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또는 더즈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이런 두도 있고요. 이게 1번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요 1번이랑 뭐 2번 두 번째 또 다른 두의 의미는 얘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냥. 2번 두는 자 여기 지금 이 문장에는 두가 몇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여기에다 밑줄 끌 것 같아. 1번에 밑줄 끌 것 같아요? 2번에 밑줄 끌 것 같아요, 지금은? 2번. 당연히 1번에 밑줄 긋겠죠. 왜냐하면 얘는 얘랑 똑같은 거니까.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여기도 두가 두 개 있죠? 네. 그쵸. 어디에 있어? 앞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이번엔 밑줄을 1번에 할 것 같아? 2번에 할 것 같아? 1번. 당연히 1번에 하겠죠. 왜냐하면 얘는 몇 번에 두하고 똑같으니까? 1번. 1번에 두하고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았냐, 준호야? 이제요. 이제 하나 남았지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3이 되면 요거까지 배울 건데 이건 중3이 아니니까 요거까지만 배우면 되겠죠. 4번까지. 자 4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A가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두가 몇 개 보여? 두 개 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1번이라 하고 2번이라 하는데 이번에는 어디다가 밑줄 긋겠어? 2번. 2번에 밑줄 긋겠죠. 두의 종류가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고 중1들은 이 네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이 두가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데 사실은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두야.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애입니다. 어쨌든 자 1번부터 이거 해석하면 누가 다? 우리말 말고 영어로 누가 다? I do. 그 다음 6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what? 그 다음 6가지 질문 중에 when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뭐 어떻게 돼요? 내가 숙제를 없냐? 아니, 나는 숙제를 점심처럼 못 받나?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말을 밑줄 꺼주세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말 부분을 밑줄 꺼달라고요.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2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본동사 두라고 한다. 그럼 본동사 두에 대해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청룡아 청룡아 본동사 두가 뭐야? 그러면 뭐라 그럴래? 하다란 뜻을 갖고 있어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는 두. 됐습니까?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걸 보고 가다는 뭐지? 고우죠. 고우 속에 뭐가 숨어 있어? 두가 숨어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둘을 보고
뭐라 한다? 본동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Do you do homework after dinner의 뜻은 일단 끊어있게 하면 누가니? Do you는 누하니? 무엇을? Homework를 언제? After dinner 뜻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말 부분을 밑줄 꺼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이니까 초딩 용어 말고 중딩 용어를 쓸게요. 그동안 뭐라고 배워? 양념씨죠.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요? 여기에 하다란 뜻 가진 말 어딨어? 여기 있네. 이 두는 얘랑 똑같은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얘는 두 속에 두가 숨어있다 그랬죠. 그쵸? 근데 여기 튀어나왔어. 튀어나온 두를 보고 조동사라 부르고, 조동사는 동사를, 얘를 본동사를 도와주는 얘를 보고 무슨 조자라 그랬더라. 한자로 도와줄 조자라 했어. 하다시를 도와주는 녀석인데 얘는 문장에게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 물음표를 붙이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얘를 좀 더 하면 뭐 조동사 중에서도 뭐라고 할 거냐 하면 의문 조동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조동사만 갖고 양념만 가지고 문장 만들 수 있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오케이, 양념치킨 시켰는데 양념만 왔어. 닭은 없고. 맛있게 먹을 거야? 오케이, 양념치킨 시켰는데 양념만 왔다니까? 닭이 없다니까? 주인공이 없다고, 주인공이. 그래서 얘, 이런 식으로 내가 누누이 경고했었어. Do you homework after dinn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얘가 조동사 양념씨니까 양념씨 뒤에는 무슨 씨가, 무슨 씨가 아니고 무슨 뜻을 가진 말? 됐습니까? 얘 무슨 뜻이야? 하다죠. 그러니까 너는 한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겠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I don't do. What? Homework, when, after dinner. 됐습니까? 얘 뜻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두가 하는 일은 문장을, 무슨 문장 만들고 있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 됐습니까? 나실 넣고 싶어서, 낫을 넣고 싶은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하다시 두나 더즈라서 나타난 애를 보곤 부정 양념씨라고 한다. 그리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 제발 이러지 말라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어. 이거 틀렸다고. 얘가 조동사 양념씨니까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녀석이 와야 된다고? 하다란 뜻을 가진 하다씨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3번은 어쨌든 양념씨들이었습니다. 양념씨 뒤에는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본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얘는 두 속에 두가 숨어있다 그랬습니다. 그토록 왜 그랬냐? 두 속에 두가 왜 들어있다 그랬냐? 부정문이나 의문문 만들 때 밖으로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Do you like chocolate? Yes, I do. 얘는 그러면 1, 2, 3, 4 중에서 뭐지? 그렇죠? 당연히 2번이죠. 됐습니까? 얘는 1, 2, 3, 4. 얘도 1, 2, 3, 4 따질 수 있어. 얘는 1, 2, 3, 4 중에 뭔데? 1. 1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도 이제 뜻을 한번 써보자. A가 뭐라고 하냐? Do you like chocolate?은 뭐 너는 좋아하니? 초콜릿을 물어봤는데 좋아한다는 것 같아, 싫어한다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난 그래. 맞아. 됐습니까? 이거 지우고 뭐 쓸까? 나
쓸 수 있겠지? 네. 영어 문장에도 똑같이 해줘. Yes, I like chocolate.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이 둘을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 뭘 것 같아? 오케이.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를 보고 우리가 챕터 1에서 문법적으로 뭐라면서 불렀지? 아 물론 뭐 주격 그 주격까지 따지는 거 말고 그 전에 안만 길어봤자 he가 된다면서 그걸 보고 인칭 대명사라 그랬지. 그때 대자가 인칭 대명사 할 때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고 뭐 할 대자라 그랬냐 하면 대신할 대자라 그랬어. 이듬씨 대신에 안만 길어봤자 한 걸 보고는 대명사라 그런다고. 어? 이듬씨 대신에 안만 길어봤자 한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어 그럼 얘는 이름이 뭘까? 이름이 뭘까? 대동사겠지 얘는. 이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고 무슨 대자라고? 대신할 대자라고요. 뭐뭐 하다라는 의미 대신에 사용된 두를 보고는 종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 두라고 한다. 자 이렇게 물어봤어. Do you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어봤는데 좋아하면 yes I do겠죠. 근데 안 좋아하면 뭐라 그러죠? No, I don't.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I don't like chocolate. 이건 뭐지? 누가 두인지 몰라서 물어봐? 1, 2, 3, 4 중에서 뭐냐고요? 저 대동사. 오케이. 대동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부정 조동사지. 어? 얘가 어떻게 대동사야? 부정 조동사지. 이 뒤에 뭐 생략됐어? 아, I don't chocolate 이러는구나. 아. Like chocolate. 여기 읽어봐. I don't like. Chocolate. I don't like. 여기 읽어봐. I don't. Do. 그래서 얘는 대동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부정 조동사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하고 여기에 있는 두는 같은 녀석이 아니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총 네 가지 두를 여러분들이 중1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하다란 뜻을 갖고 있어서 하다시 안에 두 들어있는 두. 그래서 우리 눈에는 뭐로 보인다? 두 둘이 똑같이 생기게 겹쳐 있으니까 우리 눈엔 두로 보이겠지. 이걸 보고 본동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음표 붙이고 싶어. 어 그러면 숨어있던 둘을 주어 I로 앞으로 나오고 그러면 I는 U로 바꿔야 되니까 Do you do? do? 어 너 때문에 Do you? 하니까 뭐 하는 느낌 든다. 그래서 뒤에는 반드시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본동사가 있어야지. 얘 없는데 Do you homework 이러고 있는데 만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Do you do? 해야 된다. 뭐 조동사들 그리고 대신원 하다시 대신원 Yes I like chocolate. 대동사는 왜 생겼을까? 우리가 안만 길어봤자 왜 합니까? 귀찮아서 이런 애들이 영어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 읽어보세요. I like chocolate. 난 여기 읽으라 했다. 여기 읽어보세요. Like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걸 보고는 대동사라고 한다. 하다시 대신 온 녀석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조사할 건 없나 봐야 되겠죠. 뭐 의문문으로 바꾸라고? 오케이. On Mondays 나왔으니까 뭐 얘기하겠죠 뭐. 6번 A의 6번은 에이 됐다 이거는 에이, Take dance lessons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지금 얘기했는데 take dance lessons. 그렇죠. 춤 수업을 받다겠죠. 오케이, 준호야. B의 3번에 요거 한번 읽어봐봐. 컨트리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 그랬죠. 일단 B의 4번에 쭉 보다 보니까 여기 쿡이 보이네요. 쿡이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죠. 그리고 이 뜻일 때 다른 녀석과는 달라서 조심해야 된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반 동사 파트가 설명이 끝이 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챕터 3. 관사와 명사. 자, 그래서 예고편 좀 할 건데요, 오늘. 자,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서 뭐는 많이 들어봤어? 용서. 얘는 설명 많이 들어봤어. 뭐라면서 저하고 많이 들어봤더라? 제가 뭐라 자꾸 그러던가 얘를 보고. 이름. 얘를 자꾸 이름 씨라 그러면서 얘기했죠. 근데 얘는 처음 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갑자기 조선시대로 갔어. 조선시대 쓰는 우리 말이 지금 하는 말하고 똑같을까요? 말이 다를까요?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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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응?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래도 내가 이상하다고 날 막 죽이려고 그런 것 같아. 아니면 나한테 막 나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면은 내가 잘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조선시대? 내가 그러면 저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 어? 누구한테? 그래 사또나 원님 아니면 뭐 왕 앞이라면 임금님한테 잘 보이면 되겠지. 그럼 누가 임금이고 누가 사또인지는 어떻게 알지? 생김새. 얼굴 보면 아나? 아니요. 그러면 그렇죠. 옷차림새를 보면 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맞죠? 이 얘기를 왜 할까? 자, 이 관사라는 말은 뭐냐? 이게 바로 뭐 할 때 관자냐? 왕관 할 때 관자입니다. 한자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군가가 왕관을 쓰고 있어. 그쵸? 그러면 걔는 중요한 사람이야? 안 중요한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사라 쓰고 여러분들 관사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면 돼? 얘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관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뭐랑 뭐? 어와 더. 경우에 따라서 어 말고 뭘 써야 될 때도 있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 언 또는 더를 보고 관사라고 하는데요. 여기 또 일본 놈들이 짜증나게 이름 붙이는 게 또 나와. 어나 언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부정관사라 그러고요. 아 짜증나. 더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정관사라 그럽니다. 예. 부정관사, 언, 정관사, 더 이러고 있습니다. 자, 왜 또 일본 놈들이 이름 지은 거에 대해서 쌤이 불만이냐? 부정관사는 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낫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응? 부정문은 낫하고 관계가 있지. 응? 이 부정이 낫의 부정이 아니라고 부자가 아닐 부자에 정할 정자도 있고 바를 정도 있어. 어? 부정문 할 때는 바른 정자에다가 아니다고 얘기한 거. 바르지 않다. 여기에 정은 정하지 않았다 이 뜻이야. 정하지 않았다.
뭔지 뭔지 이 세상에 하나에 하나로 딱 안정했다 이 뜻이야. 아이씨 일본 새끼들 진짜. 우리가 일본에서 영어를 수입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다 이게 일본 놈들 영향도 있고 중국 놈들 영향도 있어. 다 한자잖아. 아이씨 우리가 한참 영어를 그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언제였지? 한국사 배웠잖아. 1945. 그래요? 반복하고. 그래요? 오케이. 어쨌든 한자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정관사 더. 그 다음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라는 거는 어쨌든 참 관사부터 먼저 얘기하자. 자 어나 더 뒤에는 항상 무슨 시가 있던가요? 그 이름 명사. 이름 시 명사. 왕관 쓰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가 문장 속에서 중요하다고 또 얘 참 중요한 애니까 얘 잘 봐 라고 티를 내는 거죠. 무슨 시가 중요해서 사용하는 거? 명사가 문장 속에 사용되면 중요하고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명사님이 등장하시니까 잘 보세요 또는 잘 들으세요 라고 사용한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관사라고 한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관사를 안 쓴대. 나 더를 안 쓰는 경우 무슨 시가 문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시 명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더를 안 쓰는 경우도 있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포커스 16 반갑죠? 그쵸? 그럼 포커스 16 할 때 내가 틀림없이 대열에다 밑줄 긋고 뭐라 그러겠어? 1번이냐 2번이냐 하겠죠? 아, 제일 싫어해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죠. 제일 싫은 거 안 하면 되겠죠. 자 나머지 이들. 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이름 똑같은데 근데 무슨 변화하고 무슨 변화? 규칙 변화. 규칙 변화하고 불규칙 변화래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포커스 9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겠다? 북이겠죠. 그렇죠. 북 맞습니까? 북이 얘를 만나면 뭐가 된다? 북스가 된다. 이런 얘기 여기다 하겠죠? 그쵸? 근데 규칙 변화가 맞긴 맞는데 근데 이런 경우도 있긴 해. 그치? 뭐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있어요. 뭐 뒤끝에다가 뭘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다? ES를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S나 ES 붙이면 여럿이죠. 뭐 이거 말고도 A규칙, B규칙, C규칙, D규칙 뭐 이렇게 배울 거야. 자 그 다음에 포커스 10은 복수형인데 무슨 변화래요? 불규칙. 불규칙이래요. 그러면 뭐 여기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걸로 예상되는 건 누구를 만날 것 같아요? 퍼슨. 그렇죠. 퍼슨이 뭐 되는 거? 퍼슨이 피플 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또 또 뭐? 후시 푸시 핏 되는 거겠죠. 발도 모른다. 중학교 1학년이 푸시 핏 되는 거 이런 것도 여기 나오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만나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포커스 11은 셀 수 없는 명사랍니다. 자 근데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유, 셀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가 있냐? 뭐라서? 아이디어라서. 아이디어라서. 자, 한글로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명사 한글로 뭐가 있을까요? 응? 꿈이 아이디어인가요? Dream, dreams.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A dream 해요 안 해요? 해요. Dreams 해요 안 해요? 해요. Okay. Dream은 셀 수 있죠. 뭔 dream을 못 셉니까? Okay. Idea라서 세지 못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평화. 평화 하나, 둘, 셋 할 수 있죠?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 영어로는 peace입니다. peace. P-E-A-C-E. 그렇죠. 아픔, pain 이런 것들 셀 수가 없다. 됐습니까? 셀 수 없는 명사의 첫 번째는 어디 속의 개념입니다. 개념. 어떤 개념. 됐습니까?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셀 수 없는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아까 네가 했던 뭐가 없어서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셀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얘를 보고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셀 수 없는 애를 보고 뭐라 그런다? 물질 명사라고 합니다. 뭐 그럼 영어로 얘는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water 같은 애들. 됐습니까? 근데 water가 무슨 뜻일 때만 적용되는 거야? water도 뜻이 많아. 그렇죠. water가 무슨 뜻일 때, 물이란 뜻일 때, 그때는 물질 명사라서, 물질 명사가 뭔데요? 아,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I want a water. 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물, 여기서 포커스 12에서는 뭘 할 예정이냐 하면요. 물질 명사 셀 수 없다고 해놓고, 수나 양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얘기 할 건데, 여기서 포커스 12에서 얘기할 건 이겁니다. 물 한 잔. 물 한 잔. 어, glass of water. 여기서 배운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물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잔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한 잔에 한 잔에 a glass of soju. 됐습니까? 그럼 물 두 잔은? 물 두 잔은 뭐라 그럴까? two glasses of water. 이런 거 여기서 배우겠죠. water는 못 세지만 잔은 세잖아. glass의 뜻은 유리란 뜻도 있지만 잔이란 뜻도 있고 잔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있는 명사죠. 됐습니까? 이런 거 여기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포커스 13을 배우게 되면 어가 뭐가 생기느냐? 세 개가 생길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내가 뭐 문장에서 이 어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더를 배우고 나면 더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5번이냐 라는 걸 다 하긴 귀찮으니까 좀 줄여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몇 번까지 하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뭔 얘기할 거라고요? 이거 분명히 셀 수 있고 처음 얘기하는데 나 도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써야 되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 다 했습니다.